월드컵 대회를 오늘로 꼭 70일 앞두고 한일 두 나라가 손잡고 만든 공식 주제가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일 젊은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손을 잡고 사랑을 키워가자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B 그룹인 브라운 아이스와 박정현, 그리고 일본의 케미스트리와 소엘루가 화음을 맞췄습니다. 우리 측의 차세대 작곡가 김명석 씨와 일본 측의 마츠오 키오 씨가 함께 만든 이 노래는 일본어 가사로도 불려졌습니다. 이 노래는 지난 13일 일본에서 먼저 발표돼 일본의 빌보드지인 오리콘 차트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다음 달 한일 양국 가수들이 부른 월드컵 노래들과 한 장의 앨범에 묶여 발매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을 당연히 염원하면서 불렀죠. 言葉は違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歌で本当一緒に一つの歌を歌って本当に楽しかったので 노래가 따라 부르거나 합창하기에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어로 된 공식 음악 3곡은 오는 7월까지 방송이 허용됩니다. KBS 뉴스 이동원입니다.